안녕하십니까. 현대 마린 솔루션 2일차 15시 경쟁률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15시 현재 네, 청약 건수 네, 90만 건 들어왔습니다. 증거금은 17조 들어왔죠. 어제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고, 처음에 예상했던 한 20조 언저리, 네, 그게 맞았죠. 현재 균등은 다한 주씩인데, 네, 1.2. 신한 1.55, 네, 하나가 1.62죠. 신한이랑 하나가 네, 제일 유리하고요. 그 다음에 대신도 괜찮고, 김동만 할 거면은 신한 하나 대신 중에서 고르는 게 나을 듯 보여지고, 삼성은 추첨으로 넘어갔고요. 비례는 한 주당 네, 비슷하게 수렴하죠. 1,500만 원, 1,300만 원, 뭐 1,200만 원 이렇게. 비례도 신한 하나 대신이 비슷하고, 삼성이 청약 수량이 온라인 한도가 3,000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례 한주 비료 금액이 네, 좀 낮게 잡혔고요.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최종 청약 건수 100만 건 정도 예상이 되고요. 삼성을 빼고 나머지는 다 균등 한 주씩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지고, 신한 하나 대신이 하나와 신한이 제일 유리해 보이고요. 근데 비례 한 주는 네, 신한 하나가 더 올라갈 거로 네, 추정이 되네요. 14시, 15시. 15시에서 14시를 뺀 다음, 네, 가중치를 한30% 줘가지고 계산을 했더니, 네, 이렇게 나왔고요.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비슷하게 붙을 겁니다. 비슷하게 붙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균등은 네, 청약을 해놓고, 가족계좌 청약해놓고, 비례만 조금 더 보고, 네,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. 동일하게 3,000주를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, 삼성은 7주 확정일 듯 보여지고, 나머지는 6주인데, 일반 소수점 때문에 배정이 되는 데도 있고, 안 되는 데도 있고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은 뭐 균등만 하고, 균등은 신화 하나 대신해서 네, 골라 잡으면 될것 같고요. 비례는 좀더 보고 네, 청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